동대문 앨리스. 안녕하세요 앨리스 여러분. 오늘은 Z플립 스트레케이스 만들기 가을편 제1탄 멋스러운 골드 유광과 무광 블랙의 만남 블랙 앤 골드 스트랩을 만들어봤어요. 자 펜던트부터 소개할게요. 16mm 고무 코팅 볼 7개, 납작 볼 3개, 18mm 투명 볼, 부자재는 나일론 끈 원형 키링 고리, 공구는 가위.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볼게요. 키링 고리의 끈을 앞에서 뒤로 넣어주세요. 매듭을 묶을 만큼 길게 끈을 빼주세요. 검지와 중지로 끈과 끈을 잡아주시고 끈을 뒤에서 앞으로 검지를 감싸듯이 3번 감아주세요. 3번 감은 끈을 살짝 위로 잡아당겨 느슨하게 해주세요. 원 안으로 끈 끝을 위에서 아래로 넣고 빼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세 줄이 나올 거예요. 맨 아래 매듭부터 쭉 당겨주시고 두 번째 매듭 당겨주세요. 세 번째 매듭도 쭉 당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매듭 묶은 끈 말고 길게 남은 끈을 쭉 당겨주세요. 짠! 이렇게 가지런한 세 줄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이제 깔끔히 마감해줄게요. 가위로 남은 끈 부분을 잘라주신 다음에 라이터로 녹여서 마무리! 볼 넣기 시작! 자 검정볼부터 납작볼은 안 들어가요. 이럴 땐 뭐다? 라이터다. 라이터로 끈 끝부분만 살짝 녹여줘요. 녹인 끈은 꼭 식혔다가 만지세요 여러분. 안 뜨거워 보이지만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볼 넣기 시작. 납작볼, 검정볼, 투명볼, 검정볼, 납작볼, 검정볼 넣었다가 한번 쭉 당겨서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 맞게 넣었으면 이어서 넣어볼게요. 검정볼, 검정볼, 납작볼, 검정볼 순서로 넣어주시면 볼은 다 넣었어요. 마지막! 아까 처음에 해줬던 마감 방식과 똑같아요. 검지와 중지로 끈과 키링 고리를 잡고 뒤에서 앞으로 3바퀴! 끈 끝을 원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신 다음 쭉 당기면 짠!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아래줄부터 당겼죠? 마지막 마감할 때는 맨 윗줄부터 당길 거예요. 맨 윗줄 당기고 두 번째 줄 당기고 맨 아래 줄 당기고 마지막으로 매듭 묶었던 끈을 쭉 당겨주세요. 매듭이 엉키지 않게 쭉 당기면서 풀어주기. 짠! 요렇게 또 세 줄이 나오면 완성이에요. 자 이제 깔끔하게 마감해줄게요. 가위로 남은 끈 끝을 자르고 라이터로 녹여서 마무리! 짠! 완성! 골드와 블랙의 조합은 사랑이죠? 넘나리 영롱한 블랙 앤 골드 스트랩. 쌀쌀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색조합이에요. 영상 보면서 같이 나만의 스트랩 만들기 어떠세요?